아이고, 이거 오랜만에 오니까 아주 격려와 환영을 해주시는 분들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장희성 선임 매니저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잘 지내셨죠? 예예. 시장이 나쁘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전의 날 11월 3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내부의 변화도 있고 어제는 뭐 나스닥 시장이 크게 올랐는데 지금도 보니까 선물시장이 나스닥만 오르는 것 같아요. 예, 나스닥만 상승 중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부터 시작해서 중국 증시를 일단 한번 가보죠. 네, 일단 오늘 중국 증시의 변수는 날씨 변수가 있었습니다. 예. 홍콩에 태풍이 상륙을 했는데요. 태풍 상륙을 해서 태풍 때문에 홍콩이 휴장을 했어요. 예. 홍콩이 휴장을 하면 물론 이제 홍콩 시장은 당연히 거래가 안 되고 예. 본토 시장에서도 저희 같은 외국인 투자자가 예. 후광통이나 선광통 거래가 안 돼요.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전산으로 하는데 날씨 안 좋다고 거래를 안 하면 어떻게? 이게 홍콩이 휴장을 하면. 아 휴장을 하면. 예. 아 경유해서 가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저희 홍콩을 거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 물론 이제 QF라는 게 있긴 하지만 예. 지금은 거의 후선광통으로 되고 있어서 그렇죠. 외국인 없는 이제 본토 시장의 거래가 됐었는데요. 예. 뭐 약하지만 오늘 국경절 연휴 이후 세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네. 약하지만 상승세를 좀 이어갔고요. 지수 간단히 좀 살펴보면 예. 상해종합지수 이제 0.04% 뭐 상승했습니다. 거의 예. 보합이었고요. 심천 성분지수 0.66% 상승했습니다. 예. 창업한지수 0.26% 상승했고요. 과창 50지수도 0.47% 상승했습니다. 네, 크진 않지만 고루고루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이 이제 태풍 때문에 휴장하는 게 종종 있어요. 그 저희가 8월 19일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좀 오후 2시 반에 늦게. 하기가 거기는 이제 바다와 탁 맞닥뜨려져 있고 또 이 예, 뒤에는 산이고 그죠?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페이스북 보니까 홍콩에 근무하는 제 지인들도 오늘 회사 안 간다고 뭐 예. 그렇게 써놨다고. 그 홍콩에 이제 태풍 경보가 네. 1단계, 3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8단계부터는요. 일단 예. 모든 학교가 문을 닫고 이미 등교를 했다면 부모님이 꼭 가서 아이를 데려와야 하고 픽업해야 되고. 예, 그리고 버스 운행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아하. 지하철도 단축 운행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리고 8단계부터 증시가 휴장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오후 정오까지 그게 3단계 밑으로 안 떨어지면 오후 정도 휴장인데 오늘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매년 한두 번씩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증시가 휴장이라는 건 홍콩은 이제 공휴일이나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이 상태면 출근하기 좀 다른데도 뭐 할 거 아니에요? 버스도 운행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수출입 동향이 나왔어요? 예, 9월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요. 예. 9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 상승으로 나왔는데 예상이 예. 10%였으니까 좀 부합했고요. 예. 근데 수입이 이제 7월 8월은 마이너스였거든요. 예. 그리고 예상치가 0.3% 플러스였는데 13.2% 플러스로 나왔어요. 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수입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예. 일단 중국 지금 내수 경기 좋잖아요. 예. 그래서 소비도 증대를 하고 있고 예. 특히 보면 뭐 원자재나 기계 부품류 같은 것들 수입이 많이 늘었대요. 예. 이건 생산 관련된 거니까 중국이 어쨌든 자체적인 생산의 그런 가동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런 거는 우리도 나쁘지 않은 뉴스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수입 증가는 중국의 내수 경기와 맞물려서 좀 상당히 좋은 뉴스다. 그렇죠. 볼 수 중국의 수출도 10% 가까이 늘고 수입도 늘었다라는 거는 사실 우리도 중국의 수출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죠. 뭔가 또 만들어서 팔려는 그런 형태의 수입도 맞습니다. 있을 테니까 예. 이게 뭐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 한국 수출에도 나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중국 핀테크 기업들 뭐 그 저 홍콩입니까? 홍콩의 이필상 예. 상무님도 집중적으로 소개도 해주시고, 네, 맞습니다. 뭐 한 세 번에 걸쳐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있었는데 네. 엔트그룹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엔트그룹 얘기 저도 한번 드렸었고 뭐 예. 이필상 상무님도 많이 드렸었는데요. 뭐 이 이후에 다른 핀테크 기업들도 좀 줄줄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소식인데요. 저희 이제 당사 강혜승 위원이 좀 정리를 해 주신 건데 예. 일단 엔트그룹은 그 밸류에이션 한 2,500억 달러 받고 있어요. 이게 마윈이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그 분은 참 대단하네요. 되게 스토리도 한번 제가 길게 한번 정리를 해 드렸었는데 예. 공모 규모만 한 350억 달러인데요. 이게 글로벌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요? 예. 이전에 그 2등 기록이 이렇게 되면 이제 아람코인데 한 294억 달러거든요.
그 아람코는 시총은 크지만 아 일부만 했으니까 2% 정도 그래요.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요 3등이 알리바바였어요. 250억 네. 달러. 그래서 사상 최대 지금 IPO를 앞두고 있고요. 1, 2, 3위 중에 1등과 3등이 마윈에 의해서 상장이 되는군요. 네, 그 부분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그 이후로 좀 줄줄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JD 디지트라고 해서 이제 증동닷컴의 핀테크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과창판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올 8월에 증동이 지분율을 늘렸는데 그때 밸류에이션을 한 300억 달러 받았거든요. 그럼 역시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또 평안보험의 핀테크 자회사 루팍스라는 게 또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이거 꼭 평안보험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밸류에이션에도 많이 산정하던 회사였는데요. 이건 아예 또 뉴욕 거래소에 IPO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 보면 오바마 정권 때보다 미국에 상장하는 중국 기업은 트럼프 정권 때 더 많았다라는 뉴스도 있었거든요. 많은 것 중에서 한두 개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팍스라는 회사는 좀 그 역사가 깊어요. 이제 2011년에 P2P 대출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한때 세계 최대 P2P 플랫폼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이 P2P를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못하게 하고 해서 결국 작년에 손을 들었어요. P2P는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금융, 이제 뭐 금융기관과 연결하는 대출이라든지 자산 관리 쪽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영업수익이 한 36억 달러 그리고 순이익도 약 11억 달러를 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19년 초에 펀딩받을 때 한 394억 달러 밸류에이션을 받았거든요. 역시 또 IPO하면 이 이상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산하 핀테크들이 지금 기업 가치를 재조명받으면서 IPO를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플랫폼의 사용자 기반으로 일단 페이먼트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을 해주고 자산관리 이제 보험 판매까지 하면서 전 금융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 지금 네이버 금융이나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이러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들 자체도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알리바바가 300달러 돌파하면서 이제 신고가 돌파를 했거든요. 시가총액이 8천억 달러를 돌파해서요. 곧 이것도 1조 클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텐센트도 거의 한 7천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금융기업들 시가총액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강희승 위원님. 네. 1등은 비자입니다. 4,550억 달러. 2등은 마스터카드 한 3,530억 달러고요. 3등이 이제 JP 모건체이스 3,080억 달러. 네. 4등이 이제 IPO 밸류를 받는 엔트그룹 2,500억 달러고요. 5등이 중국의 공상은행 2,430억 달러. 6등이 이제 미국 페이팔 2,410억 달러. 이 정도인 참고로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중국 시장의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유아 교수님과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위안화 강세가 굉장히 돋보이고 추가적인 강세. 오늘 아침에 골드만삭스도 달러 약세와 함께 중국 투자에 대한 특히 뭐 사실 국채 투자라는 게 이제 위안화에 대한 투자나 마찬가지니까 맞습니다. 이 국채 위안화 국채는 캐리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가 제일 좋은데 한 군데를 꼽으라면 탁월하게 중국이니까요. 3분기 5% 이상의 경제 성장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유럽 증시는 소폭 하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독일 닥스가 한 0.65% 내리고요. 영국 FTSE도 0.16% 내립니다. 프랑스도 0.38%, 유로스탁스도 0.33% 내리는데요. 뭐 지금 미국도 나스닥만 오르듯이 좀 컨택 쪽이 좀 빠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존슨앤존슨 그 백신의 이제 임상 중단 소식이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유럽은 어쨌든 확진자와 싸우고 있고 또 디플레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그 관련해서 이제 영란은행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점검하고 있다는 좀 소식 갖고 왔는데요. 네. 현재 영란은행의 기준금리는 0.1%입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 0.75에서 또 내린 거고요. ECB가 지금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5%를 두고 있거든요. 기준금리는 0이지만. 네. 영란은행도 일단 그 마이너스 금리를 좀 은행들이, 우리 상업은행들이 대비하고 있는지 묻는 그런 서한을 발송했다고 해요. 예. 이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준비가 좀 되어 있느냐. 혹시 시스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진 않을지. 예.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있는지 좀 서한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일단 9월 회의할 때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
영란은행장은 일단 톤은 좀 낮췄어요. 당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네. 은행들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 그럼 상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결국엔 그 유럽도 지금 디플레와의 싸움이 중요하다. 중앙은행들이 다 바뀌고 있다. 내일 우리 한국 금통위도 있는데 물론 이제 100% 동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네. 뭐 실효한이니 뭐 이런 플레임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플레와의 싸움이 깊어진다면 예. 중앙은행들은 어쨌든 스탠스가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럽도 사실은 유로화 강세를 전망하는 그런 입장인데 유로화 강세라는 게 유럽 증시에 이렇게 좋은 건지에 대한 네.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자, 미국 개장전 이슈들 점검해 보죠.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선물 보면 나스닥만 한 0.8%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다우존스는 0.4%대 하락, S&P 예. 500은 0.1% 하락인데요. 역시나 뭐 어제 상승 원인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아이폰 오늘 새벽 2시에 아이폰 12 공개를 하고요. 예. 지금 이미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미국 시간 13일 00시부터니까 시작이 됐는데요. 아마존 프라임데이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예. 또 저희 정영재 의원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셔서요. 원래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7월에 개최됐었어요. 2015년부터. 이번에는 저것 때문에 그런가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빠서 7월에 할 여력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바빠서.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려워서 못한 게 아니고 예. 일이 너무 많아서 밀린 걸 지금 하는 겁니다. 안 할 수는 없거든요. 프라임 회원들은 유료 회원이기 때문에 이걸 꼭 해줘야 돼요. 네. 그 유료 회원 대상으로만 하는 굉장히 특화 세일 서비스 그 기간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열리는데 그 이마케터라는 데서 거래 금액을 예상을 했는데 한 전 세계적으로는 한 99억 달러, 네. 미국 내로는 한 62억 달러 예상을 했는데요. 네. 이게 다 전년 대비 한 40% 이상 증가하는 금액입니다. 네. 90억 달러 때면요. 거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급의 매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년 예. 기준으로. 예. 그래서 그 전자상거래 산업, 그 이 산업은요. 2분기가 너무 피크였고요. 너무 예. 좋았고. 그래서 사실 3분기는 QOQ로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예. 2분기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근데 4분기에 보면요. 이제 4분기 시작했잖아요. 예. 자, 아마존 프라임데이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11월 되면 뭐 있죠? 이제 추석 감사절 끝나고 블랙 프라이데이 있고, 그렇죠. 끝나면 사이버 먼데이 있고, 예. 또 그거 끝나 또 12월 되면 크리스마스 있고, 예. 정말 어마어마한 쇼핑 스케줄이 잡혀 있고요. 그것보다 더한 거는 중국은 11월 11일, 우리는 빼빼로데이지만 광군제 있어요. 예. 참고로 광군제는요, 프라임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매출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한 400억 달러 정도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뭐 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코리아 페스타라고 하긴 하는데. 아니 존재감이 없으니. 맞아요. 네? 확 싸게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블랙 프라이데이나 이런 거 보시면 말도 안 되게 싸게 해서 막 뛰어가고 그게 이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비즈니스 좀 해봤잖아요. 미국에서 비즈니스 해보면 세일 폭에 관한 한 네.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한국 비즈니스맨이 가장 좀 보수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이게 내 물건을 그렇죠. 이런 정서가 있고 네. 가장 확실히 세일을 치는 민족을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해 보면 아랍. 아, 예. 아랍 계통의 상인들이 예. 왜냐면 이게 제 해석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유목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재고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느껴요. 왜냐하면 민족성 자체가 이동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아라비아 예전에.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유목민의 특징은 가벼워야 가벼워야죠. 근데 이제 정주민족, 한국, 중국 이런 데들은 네. 계속 쌓아놔도 쌓아놓으면 언젠가 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 그렇네요. 아니, 이거 이게 보면 민족 적인 어떤 그런 특성 이런 것들이 세일이라든지 재고 처리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걸 해봤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근데 뭐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진짜 피땀 흘려서 만든 재고니까 그렇죠. 그게 재고가 예. 돈인데 예. 그걸 또 꽝세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또 재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어쨌든 또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이런 예. 것들 때문에 해서 재고 확충 사이클이 전 세계적으로 좀 나올 수 있고요. 네. 어쨌든 아마존은 또 하반기에 물류센터 캐파를 50% 증대를 시켜놨습니다. 예.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10월 23일 날 있을 건데 네. 3분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요. 4분기 가이던스에 되게 기대를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프라임데이도 그렇고 애플의 아이폰 12 네. 그 출시가
묘하게 겹쳐버렸어요. 맞습니다. 뭐 예.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시총 1, 2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고, 뭐 시총 1위가 6% 오르고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뭐 제가 계산 정확히 안 해도 한 2천조 된다고 치고 예. 6%면 120조가 시가총액이 되는 거예요. 기업 하나가 우리는 없는 삼성전자 없대고는 없는 기업이 그러니까 생기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예. 뭐 이외에 다른 뉴스들 좀 점검을 좀 해볼까요? 뭐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월트 디즈니 뉴스만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월트 디즈니 네. 지금 시간으로 4%대 상승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침에도 댓글에서 무슨 일이냐 뭐 이런 것들 좀 본 것 같은데 일단 월트 디즈니가요 예. 스트리밍 서비스를 정조준하는 대규모 사업부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어허. 원래 그 월트 디즈니 사업부가 이제 네 개 사업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파크 앤 익스피리언스 앤 프로덕트 이제 테마파크를 예. 운영하는 사업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디어 네트워크 사업부라고 해서 예. ABC 방송국, 예. 그다음에 ESPN,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채널을 갖고 있어요. 예. 세 번째는 스튜디오 사업부인데요. 이제 영화 제작하는 거거든요. 일단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좋은 애니메이션 만들고 예. 그다음에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 다 디즈니 겁니다. 그리고 예. 픽사도 갖고 있어요. 토이스토리. 네. 그리고 20세기 스튜디오 아바타 엑스맨 만드는 것도 갖고 있고요. 루카스 필름이라고 스타워즈 만드는 그렇죠. 것도 갖고 아, 있어요. 그거 대단한 회사죠. 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영화에게 이제 어벤져스인데 네. 그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업부가 있고 또 20세기 폭스는요. 원래는 20세기 스튜디오는 원래 20세기 폭스였는데 네. 폭스를 이름에서 뺐어요. 왜냐하면 네. 폭스 미디어 그룹에서 요 영화만 떼왔는데 네. 폭스 뉴스가 또 너무 정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 싫어서 이제 폭스라는 네. 이름을 뗐다고 하고요. 네 번째 사업부가 우리가 이제 디즈니 플러스로 알고 있는 DTC, 다이렉트 투 컨슈머, OTT라는 네. 사업부 4개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거를 개편을 했냐면 그 파크를 제외한 나머지 3개를요. 하나로 일단 묶어버리고요. 그리고 글로벌 유통사업부로 이름을 붙여서 네. 그동안은 각자 만들고 각자 유통을 시켰는데 예. 지금은 유통을 총괄하겠다. 예. 결국에는 이제 디즈니 플러스나 훌루의 OTT에 유통을 집중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산하의 세 개의 제작 그룹을 나눕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극장 개봉과 이제 디즈니 플러스용을 만드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룹, 케이블 TV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룹, 스포츠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룹 세 개로 나누는데 니네는 만드는 거나 신경 써. 결국 만들어 놓으면 유통은 그 헤드에서 결국은 OTT 위주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국엔 넷플릭스를 정조준 하는 겁니다. 디즈니는. 이제 지난주에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행동주의 투자자가 배당 대신 투자를 해달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그 댄 로브라고 하는 행동주의 투자자인데 서드 포인트 캐피탈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이 서드 포인트 캐피탈은 디즈니 55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 0.3% 한 7,800억원어치가 됩니다. 이분이 이제 밥 차팩 디즈니 CEO한테 서한을 보내서 예. 지금 배당용으로 적립한 30억 달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배당하지 마세요. 배당하지 말고 우리 OTT에 투자합시다. 주당 몇 달러의 배당금을 얘기해 원래 이것도 진짜 특기할 만한 일이네요. 그렇죠. 행동주의 네? 투자자가 배당을 그게 놀랄 만한 일이죠. 그래서 배당하지 말고 투자해라. 투자해라. 원래는 배당을 뽑아 먹는 게 행동주의 투자자잖아요. 뭐 꼭 그렇게 꼭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할 뭐 딱 100%는 아니지만 네. 이런 예는 그렇게 흔치는 않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주당 몇 달러의 배당금을 포기하면. 디즈니 플러스 콘텐츠 예상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고 이건 훗날 더 많은 배당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차에서 자동차로 진화하듯이 전통 미디어에서 결국에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네. 전념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가 한 6천만 명 정도 되고요. 예. 훌루랑 ESPN 플러스까지 다 합치면 1억 명 정도 되는데 어허. 넷플릭스가 1억 9,300만 명 되거든요. 그럼 뭐 반 따라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합치면 근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로 따라잡는 게 좀 목표고요. 그 시가총액은 근소하게 넷플릭스가 앞서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0조, 270조 네. 정도인데 오늘 올라가면 또 따라잡을 수 있을 텐데 네. 결국 디즈니가 이거를 그 넷플릭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좀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 전망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한 5년 안에 디즈니가 넷플릭스 따라잡을까요? 콘텐츠가 일단 마블이 있고 주요 콘텐츠가 예. 있기 때문에요. 예. 집중을 하면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금 내연기관 차도 네. 다 버리고 전기차 올인하면은 따라갈 수 있는데 예. 이거에 미련 갖고 있어서 못하는 게 좀 있잖아요. 예. 디즈니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은 듭니다. 최근에 뭐 제가 넷플릭스 창업자가 쓴 인사 관리에 관한 책 제목 이름은 제가 아사무사한데요. 네.
그 읽으니까 참 그 휴먼 리소스라고 하나요? 그 HR을 굉장히 특별하게 하는 네, 미국에서도 정평이 있죠, 그죠? 그게 교본으로도 네. 많이 그러니까 퍼져 있어요. 뭐 완전한 자유를 주고, 예. 그리고 나서 책임만 맞습니다. 묻는. 여러분 출장 갈 때도 뭐 여비 규정 이런 게 아예 없대더군요. 예. 뭐 사원 대리 뭐 예전에 우리 저 회사 다닐 때 보면 뭐 팀장급 이상은 뭐 하고 임원급 이상은 뭐 숙소도 다급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 알아서 하라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책임만 지라고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도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더군요.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즈니가 열심히 하면 따라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도 넷플릭스를 벌써 6, 7년 이렇게 네. 봅니다만은 그렇게 만족이 없어요, 솔직히. 솔직히 조금 혁신성이 떨어져가는 느낌이 약간 있죠. 소비자로서는 네. 조금 더 인터페이스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뭐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래도 대안이 없으니까 네. 네, 계속 열심히 보는 충성 고객이긴 한데 네, 대안을 좀 갖고 싶다라는 소비자의 마음이 사실은 저만 그럴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아이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유쾌한 시황 잘 들었습니다. 미래세대우 투자센터 서초WM의 장의성 선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